키 다 알았어야지. 저희 지금 트랙 스타트하는 곳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사람 많아요. 주차장은 생각보다 자리도 많고 나쁘지 않아요. 뉴질랜드 사람들, 키위들이 가끔씩 진짜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등산하거든요. 지금 반팔 반바지까지 나왔어. 지금 영하 4도입니다. 갑니다. 와, 저 지금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만 로버트. 뭐 언제나 그렇듯 여기 다 까진 데가 where we are. And 오늘은 여기 갑니다. 6시간 12km. Right. 언제나 그렇듯 새들이 맞아주네요. 100m, 200m 온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 계속 위로 엄청 올라가요. 근데 뒤에 경치 장난 없죠. 아휴. 지금 한 120m 올라왔고요. 800m 걸었어요. 죽을 것 같아. 신세계야. 자, 보면 골짜기 보이시나요? 미쳤어. 이쁘긴 한데 미쳤어. 넬슨 레이크 골짜기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열심히 올라가야겠죠. 이제 20분 지났는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민둥민둥 해가지고 해가 지금 직선으로 떨어져가지고 뜨겁습니다. 그렇게 뜨거워요. 머리 탈 것 같아 지금. 그래도 지금 바람이 선선하게 부니 나쁘진 않은데 저희 둘 다 옷을 너무 껴입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다 벗고 지팡이도 다 꺼내서
짚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오, 살아서 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쉬면서 걷다가 하고 있습니다. 엄청 늦을 것 같아 지금. 허세 마지막으로 도착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왜? 오야야. I see. 눈 있어 눈. 1000m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드디어 뭔가 옥상 같아 보이는 데 왔어요. 옥상이래 정상.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산이랑 산 사이에 이제 안개가 낀 건데 멋있어 멋있어. 오행산 같아 오행산. 어디만 가면 오행산이래.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이는 곳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저기 이제 타즈만 베이 것 같아요. 자 keep going keep going. We have to go. 저희는 쉘터까지 12시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제가 그 괜히 단식한다고 까불어가지고 초반에 너무 못했어요. 지금 이제 음식 좀 들어가고 기운 좀 차렸어요. 옥상에 올라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훨씬 상태가 좋습니다. 쉘터가 보였어요. 저희 쉘터. 저 집. 뭐 평소에는 잠자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서 날씨 체크를 하고 위로 올라가는 곳이에요. 오늘은 당연히 날씨가 좋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갑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지금 눈밭이에요. 내렸어요. 이렇게 신났어. 눈 보면 신나는 건 다들 공통인 것 같아. 지금은 한 해발고도 제 생각에 한 1460m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마운트 로버트 서밋이고요. 저희는 이제 엔젤러서트까지 오! 쭉쭉 나아갑니다. 여기가 제가 눈이 안 쌓였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금 쌓여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얼음이 돼가지고 아이젠이라고 하나 한국에서? 트램폰은 없고요. 그냥 이 워킹 스틱만 가지고서 가고 있는데 꽤 얼음얼음합니다. 지금 바닥도 꽤 얼었고요. 여기서부터는 등산화 필수. 방수 등산화 필수. Keep the track. Hello. 아, 여기서 9km 더 가야 되네. 여기서 9km 더 가야 되는데 4시간 반이라네요. 돌아 내려갈 사람들은 내려가고 저희처럼 엔젤러스 간 사람들은 계속 가고요. It's dangerous. May to November. Winter condition. 핸드메이드 삼각김밥입니다. 이렇게 can't see. 이 sat on the rocks. 깜네요. 가도 가도 끝이 없네. 이게 끝은 어디? 이게 눈 있고 저희는 트램폰이 없어서 많이
늦네요. 그래도 이 폴대라도 들고 와서 다행이지. 지금 한 1500m? 예상합니다. 1500. 힘든 건 많이 괜찮은데 지금 길이 무서워. 길이 무서워. 들깨 무서워. 진짜 하이킹 스틱 없었으면 여기 못 왔겠다. 우린 미끄럽진 않고요. 그냥 좀 다행히 얼음 얼진 않아가지고 그냥 뽀드득 뽀드득 하면서 가고 있어요. 절반 왔나? 절반은 무슨 3분의 1도 안 왔을 것 같아. 알고 싶지 않아. 너무 슬플 것 같아. 아무튼 같은 자리를 맴도는 기분이야. 모르겠어요, 얼마나 왔는지. 한 3시간 정도 왔고요. 6km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한 절반 온 것 같거든요. 절반 조금 더 왔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간 1시 20분. 앵겨버섯이 안 보여. 아, 한참 멀었네. 우와, 절반도 안 왔네. 1740m 인데 너무 추워. 여기서부터 엄청 추워졌어요.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서 둘 다 옷 꺼내 입었습니다. 꽤 가파른데 옆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무섭지도 않아요. 평소 같으면 이 정도 가면 저 진짜 소스야 치거든요. 캐슬 포인트가 이랬는데 진짜 미친 줄 알았는데 지금 진짜 영혼이 없어. 너무 힘들어. 촬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그 미끄러지거든요. 계속 눈도 눈이고 지금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 진짜 역대급 하이킹 진짜. 근데 무슨 내 등산은 항상 힘든 것 같아. 젠장. 이렇게 왜 이렇게 위험해? 응? 엄청난 난관에 봉착했어요. 진짜 무서워 여기. 기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 위에 다시 가야 돼. 왜 내려가는 거야 그럼? 너무 싫다. 아, 진짜 길이 되게 험하다 여기. 야. I knew it was deep, but I didn't think it was gonna go deeper once I stepped in it. You okay? We'll be okay. 잘 쓰는데. 전댓말. 귀여워. That's smaller than bigger. 지금 다리 둘 다 지금 다리 풀리고 난리 났어요. 너무 힘들어. 5시간 넘었고요.
눈밭에서 걷는다는 게 생각보다 지금 너무 힘들어. 저 비디오에 자주 등장했던 아따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걔가 여기가 not bad 라고 했어요. 죽여버릴 거야. 여튼 저희는 계속 가겠습니다. 헛이 안 보여. 헛 없는 것 같아. 길 잘못 들었나? 그건 아닐 텐데. 지금 리키도 힘들대. 포기했어, 쟤도 지금 한 1km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근데 눈밭이라 1km라고 해도 속도가 안 나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지금 지칠 대로 다 지쳤어. 진짜 이번 등산에는 여분 음식까지 비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배고파. 아, 날 아파. 여기 길이에요. 지금 너무 무서워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긴 한데 뉴질랜드 다니면서 많이 좋아진 줄 알았거든요. 아, 지금 너무 무서워. 양쪽이 다 낭떠러지야. 저기 골짜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여기 위에 헛이 있을 것 같아 지금. 아, 지금 너무 심장 떨려요. 아, 근데 너무 무서워. 어떻게 여기 내려가는 것도 일이겠는데.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무섭지. 무슨 히말라야 온 기분이야. 아, 씨, 무서워. 아, 심장 떨려. 자, 이번엔 이런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게 길인지 뭔지 나도 몰라. 지금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헛은 보이지도 않고 길은 끝나질 않고 점점 더 험해져만 가고 있고, 진짜 여긴 어드벤스드. 진짜 미친 거. 게다가 지금 해는 저물어 가고 있고 배는 미친 듯이 고프고 헛은 안 보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혼자! 그리고 저희 둘 다 지금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집에 가는 것도 걱정이네. 야씨, 뉴질랜드도 참 이런 거를 등산로라고 만들어놓은 뉴질랜드도 미친 게 분명해. 아이고, 제가 너무 시부시부 거리죠? 근데 여기 오시면 그렇게 돼요. 저는 지금 6시간이 넘었거든요. 이 산을 오른 지. 진짜 뒤집었네. 미친. Hour from here? Oh, fuck. 네. 드디어 스피어그라스랑 웬저러스 하는 게 만났어요, 지금. 이거는 30분 남았다는데 사람이 할 짓이야. 저희는 30분 뒤에 시체 같은 모습으로 왔나요? 우와. 아이고. 우와, 레이크. Fuck. It's freeze. 우와. 아, 헛이다. 아. Can we just go down this direction? 어디? 지금 거의 6시간 40분에 등단 고도는 1000m. 와, 진짜 헛웃음 나와. 한 17K 온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서 왔냐면요. 어디서 왔냐? 아마 여기 능선 따라서 쭉 끝에서부터 왔어요, 지금. 아, 지금 진짜. 와, 이렇게 갔어. 와, 지금 진짜. 지옥. 지옥에 가면 이런 기분일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와, 씨, 진짜 미쳤다. 이거 봐요. 나 진짜, 내가 여기 왔어. 와, 씨. 나 진짜 울고 싶다. 그 정도로 감격스러워요. 제가 뭐 등산을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한라산보다 더 힘들어요. 여태까지 한라산이 최고였는데, 여태까지 제가 한 등산 중에 가장 오래 걸렸고요.
가장 힘들었어요.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설국 같아, 설국. 근데 두 번은 안 올 것 같아요. 절대 두 번은 안 와. 이게 여기서 보이는 이 능선이, 여기가 마일 구간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못 넘어올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못 찍어서 아쉽지만 진짜 찍을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앞뒤로 완전 낭떨어지고. 아 진짜 제가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진짜 심장이 너무 쫄깃해서 터질 뻔했어요. 와, 나 진짜 생전 처음으로 죽음의 위협을 받는 곳이었어요 지금.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살아생전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이었어요. 하여튼 배도 너무 고프고 지금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요, 가방이 적어도 10kg는 될 거예요. 10-15kg? 아무 느낌도 안 나. 아무 느낌도 안 나. 지금 발은 지금 뭐 당연히 다 젖었고요. 눈 들어가서 그런 건지 뭐 내 땀으로 젖은 건지 발도 지금 다 물렁물렁해진 거 다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허스에서 봐요. 제가 진짜 7시간에 등산할 줄에 예인병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일 또 7시간 내려가야 돼. 실화임? 여튼 위험하다 위험하다. 화살에서 봐요. 마지막 섹션입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이야 뭐 어떻게 오기로 지금 오기로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진짜 걱정되는 건 내일 아침. 와, 야 여기 나가는 것도 일이구나.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골짜기로 되는지 몰랐어. 아무튼 리키 화났어요. 우와, 하늘 드럽게 이쁘네. 짱나게 이쁘네. 여기는 파란 하늘, 저기는 빨간 하늘. 드디어 허세 도착했습니다. 치피 에다마메 치킨 커리. 이 커리는 제가 그저께 등산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미리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맛있어? 저 옆에 그룹으로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너무 찡찡거리는 것 같아요. 저분들 저희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셨거든요. 여기 3시에 왔고 저희 여기 5시 왔거든요. 5시 반? 저희 7시간 걸린 저희 5시간 걸렸어요. 7시간 반 걸렸는데 5시.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총 거리는 한 15km 정도 됐고요. 12km는 개뻥이었어요. 15km. 근데 대신 엘리베이션 게인이 진짜 1000m. 그게 진짜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눈. 여튼 그래서 저는 인생 최초로 7시간 하이킹 했고요. 내일도 7시간 하이킹을 해도 돌아가겠죠. 나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내일 아침에 봬요. 오케이, 빠이빠이.
song, a brand new dance. I wear out my third second chance. You take my breath and I can't get it back. Might be time for me to face the facts. The best me is with you, but I know I got a lot to prove. They think we're too damaged to fix, but we're just working through a little rust. They